이렇게 해놓으면 풀에 좀더 손이 많이 간다. 정말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거쳐서 정착한 고데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머, 친구는 머릿결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런 소리를 항상 들어왔어요. 그 머리가 진짜 예민하고 횟수로 따지면 한 7년 가까이 쓰고 있는 템입니다. 땡볕에서 5km 걷다가 물 처음 마신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저는 평소에 물건에 돈을 정말 안 쓰는 사람이에요. 물건에 정말 투자를 안 하는데 자기관리템들은 그래도 좋은 거를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로 계속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저의 재구매 자기관리템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고가의 제품을 쓰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보셨을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처음 봤을 제품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준비할 때 쓰는 것들은 굳이 영상에 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제가 꼭 하루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요 야채인데요. 야채 뭐 먹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샐러드 같은 거를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아니 근데 샐러드가 금값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샐러드 그냥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은 기본 7,8천 원인데 이제 거기에서 좀 프리미엄이 붙었어. 막 소고기야! 그러면 조금 막 12,000원, 13,000원 이렇게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닭가슴살을 끼니에 한 100g은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7,8천 원짜리 샐러드에 들어있는 그 닭가슴살 단백질 함유량이 너무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먹을 때는 어차피 닭가슴살은 먹는 게 있으니까 풀만 그냥 곁들여서 먹는 편이에요. 이거는 마켓컬리 파메이트 친환경 채소 믹스인데 이게 500g이거든요. 근데 5,99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1인 기준으로 7번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끼에 한 855원에 이 풀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맛도 괜찮아요. 농약 맛도 안 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샐러드는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씻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자취생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건데 이게 주방도 좁고 막 매 끼니마다 막 요거 씻어 먹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혁신템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다이소를 굉장히 애용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다이소에서 정말 잘 산 템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소중 대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건 중이에요. 근데 저는 냉장고가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이 중짜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이거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가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 중짜리를 두 개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이 야채가 딱 배송이 오면 이걸 일단 물로 잘 씻은 다음에 그 야채 탈수기 있죠? 그걸로 한번 물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넣어놔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 냉장고에서 꺼내잖아요. 꺼낼 때 이거 이렇게 한 주먹 같이 곁들여 먹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 저는 좀 배고플 때 있잖아요. 배고플 때 이거를 그냥 주워 먹고 있어요. 근데 은근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풀에 좀 더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아 나는 정말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 먹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넣어두시면 일주일은 거뜬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저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입니다. 아니 이건 제가 진짜 솔직히 넣을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진짜 몇 번을 구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점심 저녁은 어떻게 닭가슴살이 들어는 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닭가슴살이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래 계란 후라이도 있죠. 이제 달걀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자취생에게 이 불을 켜고 그 가스레인지 그 좁은 주방에서 이 모든 행위들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을 선호하는데 얘로 저는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여러분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은근 크거든요. 프로틴 맛도 크게 안 나고 진짜 일반 두유 먹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도 맨날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막 공복으로 바로 회사 가고 출근하고 뭐 학교 가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요거라도 좀 한 단백질 함유량이 많진 않아요. 4g 들어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라도 꼭 챙겨 먹고 아침에 배를 좀 채우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침에 너무 차갑게 먹는 건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온에다가 두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냥 입 심심할 때 먹어줘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살찌는 또 주범이 액상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챙겨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헤어템입니다. 일단은 볼륨. 이 볼륨이 여러분,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겠지만 저의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고데기만큼은 정말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거쳐서 정착한 고데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숱 자체는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근데 두상이 막 이렇게 코네드라고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두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일자 두상에 약간 막 볼륨이 채워져 있진 않는 그런 두상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머리가 직모니까 머리가 완전 더 쫙 잘 달라붙는 그런 스타일 아시죠? 근데 이 볼륨을 좀 잘 채워넣으면 분위기도 살짝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는. 근데 게다가 저는 좀 광대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가 더 촥 달라붙으면 광대가 이런 식으로 더 부각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진짜 볼륨 집착 광공처럼 이 볼륨에 좋다는 고데기를 정말 하이에나처럼 막 찾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고데기가 요거였어요. 엄청 얇아요, 일반 고데기보다. 여기가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뽕긋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고데기라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 뭔가 볼륨이 딱 생기는 뭐 그런 고데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고데기였어요. 근데 뭔가 보이시죠? 애매한 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고데기다 하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옷장 속에 넣어놨는데 그러고 그냥 포기한 채로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저는 유튜브로 계속 제 얼굴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뭔가 살짝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머리 볼륨을 다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이제 찾은 고데기가 바로 요겁니다. 이것도 많이들 보셨죠? 헤어팡팡 고데기. 근데 여러분 저 완벽 정착했습니다. 요걸로 지금 볼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큰 집게를 하나 사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정수리는 미니 고데기를 활용을 해주는데요. 반대편으로 살짝 더 밀어 넣어준 다음에 손으로 재빨리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볼륨이 나오더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완성! 그 다음은 헤어 에센스예요. 여러분 제가 모르셨겠지만 이 머릿결에도 고민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막 파마나 매직 뭐 염색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도 미용실을 갈 때마다 어머 이 친구는 머릿결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런 소리를 항상 들어왔을 만큼 머리가 진짜 예민하고 머릿결 자체가 타고나길 안 좋게 타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정상적인 긴 머리를 갖는 게 저의 오랜 꿈이었는데요. 이제 그 꿈 이제 저는 직장에 취업하고 돈으로 좀 해결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 전까지는 막 머리가 다 뚝뚝 끊겨 있으니까 제일 긴 기장은 여기까지여도 머리가 막 다 막 여기 막 엄청 끊겨 있는 거예요. 샥이 컷이면 예쁘기라도 하지 그런 느낌도 전혀 아니었어요. 약간 쥐파먹은 머리 있잖아요. 그런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머릿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긴 웨이브 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일단 첫 번째가 제가 매달 한 번씩은 받고 있는 무코타 클리닉의 효과이고요. 저는 이제 엄청 많이 찾아보다가 합정역에 있는 무코타 클리닉으로 정착을 해서 계속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거를 받으면서 머리를 기니까 머리가 되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홈케어도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CJ에 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제 CJ가 임직원 할인으로 이제 카드가 있으면 올리브영이 40% 할인이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올리브영에 있는 그 헤어 에센스 괜찮은 친구들을 이제 계속 하나씩 이제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써봤는데요. 근데 이제 머릿결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바르긴 했는데 그래서 뭘 좋아진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서 아 에센스 진짜 뭐가 좋은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 그 미용실 원장님이 아 이거는 조금 비싸긴 한데 효과는 진짜 좋다 하면서 알려주신 게 바로 이 모로칸 헤어 에센스였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올리브영에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이제 면세점에서 얘를 처음으로 구매를 하고 이제 해외여행 현장에서 써봤는데 진짜 머릿결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향도 진짜 좋아요. 약간 노란색 액체가 나오거든요.
머리 말리기 전 그리고 머리 말린 후에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되는데요.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영보다는 이제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 머릿결이 극도로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저는 이거를 20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거가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7년 가까이 쓰고 있는 템입니다. 너무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피부예요. 근데 피부는 관리가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스킨케어도 뭐 그냥 기본템으로 대용량템 있죠?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건조하다 싶으면 여기에 수분크림 정도 추가해주는 그런 정도로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막 점점 건조해지더니 속에서부터 피부 당김이 좀 느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이게 피부 안팎으로 건조한 느낌이 보여지니까 막 사람이 좀 지쳐 보이고 막 생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이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호감형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거에는 피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피부에 바르는 거를 진짜 다양한 걸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딱 정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이에요. 자기관리라는 게 좀 정성을 들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좀 투자는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최대한 이 집에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저녁 데일리 케어템으로 써가지고 오늘도 썼고 벌써 이렇게 한 병을 비웠어요. 제가 솔직히 스킨케어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막 한번 써서 막 오, 엄청 좋다. 이거는 혁신템이다. 이렇게 느껴보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뭐 뷰티 쪽에 광고나 이런 협찬 제안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진행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첫 사용감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피부 건조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분크림이나 앰플 같은 이제 다른 대체품들도 엄청 많이 저한테 맞는 걸 찾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화장할 때 밀리거나 아니면 좀 겉에서만 딱 촉촉한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밀리는 게 이 피부 겉 보습 효과는 있어도 이 속까지 그 촉촉함이 안 가니까 겉돌면서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블랙티 앰플이 좋았던 게 굉장히 좀 가볍게 흡수가 되면서 속에서부터 좀 차곡차곡 수분을 채워주니까 이 속당김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지금 여기 위에다가 바로 발라볼까요? 온풍기를 틀었더니 엄청 건조한데 살짝 저는 이렇게 손에 뿌려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이때가 영하 지금 17도까지 오늘 떨어진다고 한파 경보 띈 날인데 진짜 엄청 건조해요. 촉촉함이 화면에 담기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한 땡볕에서 5km 걷다가 물 처음 마신 느낌? 물론 속 건조도 잘 잡아주는데 이게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거 첫날에 이걸 사용하고 다음날 딱 일어나서 화장을 하는데 나 어제 뭐 발랐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피부가 훨씬 촉촉해졌더라고요. 굉장히 은은하게 속광이 좀 차오르는 느낌이라서 피부가 탄탄한 듯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이 정도 탄력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잘 만났다 싶은 제품이에요. 이번에 하나 다 써서 또 구매하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미 이니스프리 재구매율 1위 제품이래요.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딱 필요한 성분만 담아가지고 민감하신 분들도 좀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조한데 두껍게 올라가는 거는 싫고 바를 때마다 피부가 좀 쫀쫀해지는 그런 기초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앞으로 진짜 찐으로 계속 재구매해서 쓸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그 계획 영상이 조금 인기가 많아져서 그 이후부터 저 다이어리 못 쓰냐는 질문이 정말 많이 받았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세일러즈 다이어리를 업무용 다이어리로 쓰고 있어요. 다이어리는 좀 새해가 되면 새로 바꿔야 되고 새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6개월이니까 제가 쓰는 시점에 따라서 그게 딱딱딱 끊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걸 11월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5월 달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오히려 좋더라고요. 막 새해가 돼야 굳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해도 흘러가는 날 중에 하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매일매일이 좀 소중한 저한테도 좀 그냥 잘 맞는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제가 미팅을 또 다양한 곳에 자주 나가잖아요. 근데 미팅의 기본은 뭐다? 이 수첩이다. 이 수첩을 저는 약간 필수로 들고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게 미팅 갈 때도 디자인이 너무 말랑말랑 뽀짝뽀짝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들고 다니기에도 안 민망하고 이렇게 꺼내놓기에도 좀 괜찮고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원래 앞은 월간으로 되어 있고 뒤는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로 쓰는 구간인데 저는 그렇게는 쓰고 있지 않아서 이 앞쪽에는 좀 최근에 잘 읽은 책, 이 시기에 잘 읽었던 책 구절 적어놓은 용도로 쓰고 있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 같은 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찐으로 저의 업무나 자기계발에만 쓰이는 거죠. 이런 사적 감정 없이 뭐 써지는 질감이나 크기나 이런 펴짐 정도 쫙쫙 잘 펴지거든요. 이런 것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저의 자기관리 찐템의 진짜 끝입니다. 뭐 하나 소개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오래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또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제품들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쯤은 또겟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